이제 요한복음에 가장 은혜롭고 또 귀한 메시지가 있는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 중에 가장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날을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그들 앞에 나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으셔서 로마 병정들이 다 뒤로 나가 자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당당하셨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나마 칼을 뽑아서 막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는 일도 있었죠.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는 그렇게라도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될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왜 제자들의 이 비겁한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우리들은 이 기사를 읽으면 제자들이 그랬나 보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사실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에 있어서 사도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다 도망가 버렸다. 이건 사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기사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왜 요한복음은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이 도망가도록 하셨다는 것 사실을 아주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도망가게 하신 거죠. 8절 말씀에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그 제자들은 놓아주라, 도망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까지 붙잡힐 필요가 없어. 이러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제자들의 이 예수님을 비겁하게 버리고 도망갔던 이 기사를 쓴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변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었어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은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당신들도 변한다. 지금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놀라운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보면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변한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십자가 고난이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딱 옥죄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 보면서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일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서 당하는 희생과 대가 지불 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고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불신자를 가리켜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이면에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으려는 마귀의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시험도 주고 또 사자굴 속에도 빠뜨리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일도 일어나게 하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마. 그건 너 못하는 일이야. 그 진짜 무서워. 이런 형태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니까 미국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선교사 가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 그 미국 교회도 혹시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선교사 가라 이렇게 할까 봐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성령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행동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두려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저는 여전히 두려운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당황스러운 경험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예수님을 진짜 성경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도 내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세상 고난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으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두렵지 않구나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난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정말 확신이 생기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아빠 없이 혼자 밤에 집에 있으라 그러면 다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은 정말 실상이죠.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밤에 집에 혼자 있는데 두렵습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다면 그 느낌이에요. 전에는 두려웠어요. 틀림없이. 근데 지금은 집에 밤에 혼자 있다고 두려울 일이 없어요. 뭐 편하지 뭐.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우는데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여러분 절대로 나이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과 이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 가장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전에는 두려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그때 체포되어서 공산 정권에 의해서 14년 동안이나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64년에 전 세계가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속 루마니아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구명운동이 벌어졌어요. 결국 루마니아 정권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석방하게 됩니다. 미국 상원에서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내가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 그 끔찍한 고통 속에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도 대단히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감옥 속에 우리 모두는 다 기쁨이 충만했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고난당하면서 기쁘고 그 사람들은 나를 고통을 주면서 기뻐했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그 감옥 안에 자기가 그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었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겁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했고 하루에 3천 명씩 5천 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세계 4차 로잔 대회가 2024년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 국제 로잔의 대표가 되는 분이 마이클 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곳에서 설교도 하셨죠. 이 마이클 오 목사님이 40세 젊은 나이에 세계 국제 로잔 대표가 됩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 선교사로 일본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국제 로잔의 대표가 되었다 할 때 전 세계 기독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이크로가 도대체 누구야? 그랬던 것 때문에 또 유명해요. 그 말을 나중에 마이크로 목사님이 전해 듣고 대단히 기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의 의미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 또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한 것을 들어 쓰신다고 하셨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나를 여기는 게 너무 기쁘다. 마이크로 목사님이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이크로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반대하셨어요. 300달러 가지고 미국 이민 가서 억척스럽게 살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공부를 시킨 분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선교사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나는 내가 우리와 함께 미국에서 살기 원한다. 그 말은 너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존재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잖아. 그때 마이크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빠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내셨다고 그래. 그 마이클 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눈떴기 때문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고 내가 그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여기서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달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다 두렵지 않아요. 진짜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을까?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사명 위에서만 내가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도 잘 믿으려면 계속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온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예요. 가정생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때 계속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요. 두려움이 바뀌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졌다.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중국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상하이에 있는 동방명주라는 큰 높은 빌딩에 전망대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올라갔더니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정말 깎아지른 듯한 그런 그 높이에서 밑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아찔한 곳이었어요. 그 위에 올라서서 걸어보았는데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일을 계속 많이 겪고 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겪는 가장 두려운 순간은 매주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이렇게 서보니까 아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시려는지,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믿음의 싸움이에요. 저에게는. 근데 그것이 저를 엄청나게 바꿨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 어떤 게 더 커 보이나요?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면,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일기로 써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달라져요. 세상 문제는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참 자라면서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것은 목회였어요. 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는 일을 겪으면서 아,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도 담대하게 못했어요. 왜? 나와 결혼하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어쩌면 일찍 죽어야 될지도 몰라. 세상에, 그런데도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러면 강도지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라졌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찬송 부르는 게 겁이 났어요. 진짜 어디든지 보낼까 봐. 근데 그랬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제 오른쪽 다리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제 대학원 석사학위 바치겠습니다. 더 이상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돌짝밭 사명 제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올 때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고난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두렵지 않나요? 이렇게 물을 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 삶 속에 가장 두려운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운 일을 주목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운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자체는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제 속에도 두려움을 바꿔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나중에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된 이 역사가 제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걸 진짜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을 담대하게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경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다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